인진, 만역 인진에, 만역은 명나라 것이 저 연호입니다. 명나라 친종 연호인데, 만역 인진은 해요. 만역 인진 연애 그 말이죠. 내나 저 이 진감선사가 등엄경 주석을 쓸 때도 만역이 굉장히 오랜 정치를 했죠. 만역 임진년에 묘봉이라는 묘봉 등상이니 묘봉은 절이름이고 복등이라고 밑에 보면은 복등이 나옵니다. 복등이란 말이 복복자 올등자.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라요. 이 등엄경에 보면은 복등이 여러 번 나오죠. 예를 들면 요 육권 같은 데나 권마닥 보면은 명나라 경도 서호 사문 교광 진감이 수렸다고 포주 만고 사문 묘봉 복등이 교정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그 복등이라는 스님이라. 복등은 이름이고 묘봉은 절이름도 되고 호도 되고 감산대사와 동시댁 인물인데 감산대사하고 이 묘봉 복등 스님하고 다 그 당시에 명나라 불교를 주름잡던 큰 고승이라요. 그래서 만불전을 만불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복등 스님이 그런 기교도 잘해요. 이 부처님 만불을 조성하고 그 동굴을 파가지고 석곽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이분이 명나라 그 산음왕이나 또는 명나라 종친들이나 왕가의 것이 이제 큰 기여를 한 게 있어요. 왕가의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소원 성취시켜가지고 그 나라의 명나라 그 조정에서 이분에게 절을 지어주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분이라요. 복등이라는 스님이. 이 능엄경 정맥서도 복등 스님 때문에 발간을 하게 되었어요. 묘봉 복등 상인이 스님을 상인이라고 하지요. 유마경에 피상인자는 나녀 수대라는 말이 나오죠. 훌륭한 스님들을 상인이라고. 피상인자는 나녀 수대라. 거기에서 상인이란 말이 비롯된 거죠. 유마경에. 그러니까 상인이라는 말이 대사처럼 상당히 그 높이 쓰는 말이라요. 저 상인은 더불어 수대하기가 어렵다. 유마경에. 이 말은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가리키는 말이죠. 문수보살 보고 부처님이 가서 유마거사의 병에 대해서 문병을 해라고 하니까 처음에 문수보살이 제가 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사양하면서 저 상인은 유마거사를 지금 가르치는 말로 되어 있죠. 유마거사. 저 상인이야말로 같이 그 사람과 더불어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도가 높고 아주 참 변제가 뛰어나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분하고는 같이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갔죠. 그럴 때 여러 제자들이 같이 따라갔던 그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상인이란 말이 나오죠. 상당으로부터 와서 붙을 자자 상당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그 위에 적혀 있지요. 장당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산사성. 산사성 기영도 남부 그 지방인데 그 땅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고원지대. 그래서 하늘과 더불어 같이 이웃이 되기 때문에 그게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당이라고 말했다는 거. 상당한 지명입니다. 상당도 한나라 때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때 여러 가지 그 거기에 소속된 것이 조금씩 다르기는 다르지만은 상당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라는 그 지명사전에 보면은 여러 곳으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상당은 바로 산사성이요. 상당으로부터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풍을 잘 치죠. 땅이 아무리 높기로 손이 하늘과 같다고 해서 상당이라고 한 것은 중국 사람들 풍을 잘 치는 거예요. 이태백 시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군불견 항하지수 항하지수 천상래야. 중국에 항하라는 강이 있습니다. 지금도 항하요. 그건 황토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가보니까 수천리, 뭐 수백리 되는 수천리 되는 강물이 흙탕물로 계속 흘러요. 그 중국의 4대 문명 가운데 항하 유적에서 중국 문화가 처음 시발된 거죠. 그 항하의 물이 그대는 항하의 물이 천상에서 오는 것을 보지 못했던가? 항하의 물이 분류 도해하여 쏜살같이 흘러서 바다에 한번 도달하면 다시 오지 못한다. 청산리 백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하는 그 시가 바로 저기에서 비롯된 거지. 이태백 시에서. 또 인도의 근가라고 하는 간지스강. 근가라고 하지요. 근가도 한자로는 이렇게 항하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항하 이게 바로 근가라는 지금 가보면은 큰 강이 있지. 이것도 근가라는 말도 강가라고 지금 인도 사람들은 강가라고 하대. 그 강을 큰 강 가보니까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 강가에서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해가지고 화장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노인들이 줄을 서가지고. 인도 사람들 참 그 심리 상태를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곤란치요. 이것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강가라는 근가라는 그 말이 천당내라는 뜻이에요. 높은 히말라야 산, 그 높은 산을, 히말라야 그 산을 이제 높은 천당으로 이렇게 상징을 해가지고 그 물이 천당에서 왔다는 거죠. 그와 같이 여기도 상당이라는 그 지명이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당이라고 했죠. 복등 상인이, 복등 스님이 상당으로부터 와가지고 나에게 고하여 말하되 나는 이제 준책이 자기한테 말하기를 등이 복등이 교광을 만나니 교광이라는 스님 아니요? 교광 진감 스님 휴는 진감이요 이름은 진감 선사고 우리나라도 진감 선사 있죠 쌍계사의 그 진감 국사 그 저 최고원 선생 거기에 이제 사산 비명 가운데
진감선사 비명도 들어있죠. 경도 사람이라, 북경 사람이라 조세 제자원이 되었더니, 조세란 말은 일찍조자요. 그러니까 초년에 이른 해에 이른 나이에 제자원이라는 제자원이 되었다. 제자원이란 말은 학생 생원이라는 뜻이죠. 학생 생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박사 과정을 밟는 그러한 대학원 같은 데서 공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원이라고 해요. 제자원. 제자원은 요즘에 대학원생 또는 대학생 하는 그런 학생. 생원이라고도 쓰죠. 김생원, 옛날은 김생원, 장생원 모두 이생원 그랬죠. 유생이라고 하는 그 생자나 같아요. 유생. 선비생자요. 그런데 여기서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낮은 것만 아니에요. 벼슬 못한 사람은 다 학생이라고 가죠. 지방 쓸 때 현고 학생 부군 뭐 그렇게 쓰는데, 그런데 이 제자원이라고 해서 옛날 한나라 때 이 승상 공손호이 한무제 때 한서에 이런 거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죠. 제자원이라는 이 말 자체는 학생 생원이라는 뜻인데, 승상 한무제 때 승상 공손홍이, 성이 공손이고 이름이 홍이라요. 공손홍이, 공손까지가 성이죠. 청이 박사하여, 박사 만들기를 청하여 치 제자원하다, 제자원을 두었다. 그러니까 연구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가 입광이라는 말이 있죠. 더 말을 더 쓰죠. 그래가지고 학자가 더욱 많아졌다. 제자원이라는 말은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한서 누림전에 보면은 한무제가 오경 박사를 세워가지고 개 제자원이라는 말도 나와요. 아까 공손홍 바로 그때요. 한무제라는 우리나라 한사군 설치했다는 그 한무제, 한무제가 이 오경 박사하여 사서 오경에 대한 그것을 잘 능통한 오경 박사를 세워서 치 제자원이라 제자원을 두었다. 이건 한서 유림전에 한나라 역사를 기록한 한서예요. 역사책이라요. 유림전이라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위에 말이나 같은 말이죠. 요즘 말하면 박사 학위 연구 과정에 있는 그런 공부하는 그런 대학원생이나 되겠지.
교수 정도 이제 되려고 하는 제자원이 되었더니 인열 능엄유하고 인하여 능엄경을 열람하여 깨달음이 있고 그러니까 진감선사가 교광스님이 능엄경을 보고 깨닫고 수종석전기하가야 드디어 석을 따라서 석이라는 불교입니다. 불교에 이제 들어가서 입문해서 그 학을 불교 불학을 불교 교학을 전공하여 우상당 20여제 상당 그 고울에 상당 그 땅에 유숙한 지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한 20여제를 그러니까 상당이라는 그 땅에서 그 지방에서 20 칩자죠. 20여년을 제자는 해제자요. 20여년 동안 20여 해 동안을 거기 이제 상당에 있으면서 능엄 주해를 개정하여 옛날 능엄 주해가 여러분들이 능엄 주해를 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쳐 지정하여 성경을 발명호되 능엄의 자성본정 자성본정의 아까 성경 이야기를 했었죠. 그 성경을 발명하되 그 정결함을 다하거나 아주 정밀롭게 굉장히 아주 참 핍절하게 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밀롭게 잘하는 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절차탕막하듯이 진지하게 잘 능엄주를 잘 냈다는 말이죠. 그 정결함을 다하거나 그럴 수 없이 더할 나위 없이 능엄경 그 주해를 정밀롭게 하고 아주 핍절하게 정결하게 잘했단 말이죠. 커널토요. 복등이 견지에 지금 복등이 지금 복등이라는 스님이 이 준책이라는 산업왕에게 지금 말하는 내용입니다. 복등이 그것을 보며 불승 흠복하여 흠복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걸 보니까 굉장히 감탄했단 말이에요. 부러워할 흠자요. 선자죠. 선망의 대상이라고. 선복함을 이기지 못하여 복이랑 항상 반복한 것. 마음에 침복을 해서 그 복등 스님이 이 진감선사의 능엄경 주석을 보고 굉장히 잘했다고 감탄했다 이거죠. 감탄함을 부러워하고 선망하고 신복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무척 그렇게 했다는 뜻이죠. 인하여 초청하여 포에 온제가 날이 안 됐단 말이에요. 포란 말은 포주요. 포주고울 위에 포주라고 나왔죠. 포주자는 북주 옛날 중국 북주에서는 그 위에 나왔죠. 포주고울을 두었는데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때는 하중부로 만들었고 만들었자 명나라 때는 또 포주로 만들었는데 그 포주고울은 어디에 해당되는 지명이냐 하면 중국 산서성에 속하는데 지금 산서성 영재현이 바로 포주단 말이에요. 포주를 줄여가지고 포라고만 했죠. 포주에 온지가 그러니까 초청을 했단 말은 진감선사를 초청해서 포주고울로 이제 오시도록 이렇게 불러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불일이라는 것은 날이 안 됐다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로 불러드렸다는 말이죠. 불일성기란 말이 나오죠. 시경이나 맹자에 경시령기하시니 불일성기라 다 한문은 출처가 다 있어요. 어서부터 비롯된 그 유래가 있는데 불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경에 나오죠. 경시령기 하시니 불일성기라 거기에서 나온 말이죠. 맹자에도 그 말 땄죠.
이 불일 시경에서 문왕의 사실이요. 문왕이 이제 동물원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동물원을 만들 때 문왕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그 공원은 여러 백성들이 다 가서 즐기고 놀고 할 수 있는 40리 주위로 40리 70리나 되는 그런 넓은 공원을 만들었어요. 동물원 같은 거. 그런데 문왕이라는 주문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민심을 얻어서 성군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기서 요즘에 것이 저 노총 뭐 파업같이 그런 일은 전혀 없고 도리어 좋아해서 백성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자진해서 그걸 경시령지라 경시령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걸 경영을 해서 이제 공원을 동물원을 만들어 내는데 얼마나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동시에 모여들었던지 하루 만에 다 그걸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불일성지라서 하루도 못 가서 그걸 만들었다 해서 불일성지란 말이 나와요. 그와 같이 여기도 이제 불일성지라고 하는 데서 비롯된 말인데 불일을 성지는 빼버리고 그냥 불일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불러들였다는 말이죠. 이미 이르러서는 더불어 말하며 매우 개합하여 그러니까 진감 스님이 상당 그 어디요? 상당 포주에 도달해서는 포주에서는 누가 있었냐면은 복등 스님이 있었으니까 자기 있는 절에 오시라고 초청을 했죠. 더불어 말을 하여 지기가 상합해서 서로가 뜻이 개합해서 조석으로 영회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가르침을 듣고 들을 영자 진감선사의 능엄경에 대한 그 가르침을 듣고 말이죠. 그릇됨을 짓고 미함을 제거하여 치칠척자 그릇될 유자 옛날에 능엄경에 대한 잘못 본 그 그릇된 견해를 다 지쳐버리고 잘 몰랐던 미한 것을 재할 견자 견미 헷갈린 그 소견을 전부 다 제거해서 드디어 스승으로 섬겼단 말이죠. 드디어 숫자 복등 스님이 진감 스님을 선생님 같이 모시고 스승으로 섬겼으며 복등 스님도 대단한 스님인데 진감 스님의 능엄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신복을 했죠. 반했어요. 반했어. 및 능엄 신주를 읽어보니 진감선사가 해놓은 정맥수지요. 정맥수가 신주라요. 새로 주를 내놓은 것을 읽어보니까 혼이 우합비견이라. 비견은 자기 소견이죠. 복등이 자기 소견을 가르쳐서 비견이라고 말릴 이자가 있기 때문에 토를 안 달았는데 토를 달려면 우합 비견 이호토를 타세요. 더욱 비견에 합하고 비견은 복등 스님의 자기 더러운 소견 자기를 낮추어서 비견이라고 했죠. 자기 소견에 합치가 되고 부합이 되고 이 제의가 진석하고 온갖 의심이 다 풀리고 수견이 극해라 옛날 수견이 수견이라는 숙세의 그 인연관계가 능히 잘 합함이라 합할해 화할했자 그러니까 과거 전생에도 아마 인연이 서로가 있었던지 도반으로 그래서 그 서로가 좋아하는 그런 처지가 됐기 때문에 수견이 옛날 숙자요 일찍 숙자 옛날 인연이 능히 서로가 능할 극자 능히 합함이라 능히 과합이라 과합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직충 직풍 묘봉배하야 창중 간지에 곧 묘봉의 무리를 풍이라고 하는 것은 알릴 풍자 알려주어서
묘봉이라고 하는 절이름이니까 그 묘봉사에 사는 스님들을 묘봉배라고 하지요. 묘봉사에 복등스님이 거기에 주지기 때문에 그 절에 사는 스님들을 동원해가지고 대중을 일으켜서 이걸 발간을 하며 능엄 그 정맥소를 발간하며 불세의 공준이라 하며 해가 낳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한 해가 다 못되어서 1년도 못된데 그 준공을 했다 말이야. 준공이냐 공준 아니오 공이 마쳤다 마칠 준자 그러니까 능엄경 정맥소 발간을 성공리에서 1년도 못 돼가지고 성공리에 그걸 효과를 이루게 되었단 말이죠. 사촉 여섯 언을 사가 나에게 서문 지키를 부탁하거늘. 이 사는 복등스님이죠. 복등스님이 준책 자기에게 이 능엄경 정맥소 그 서문을 지달라고. 그러니까 복등스님의 부탁을 받고 이 산어망 준채기가 지금 서문을 진 겁니다. 부탁을 하거늘 나는 서 칠순 병수로 나란 말은 자기 서문 짓는 준책스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건대 나이가 벌써 칠순이란 말 70이란 말이죠. 70이 돼가지고 병든 늙은이로서 늙은이 숫자 지견이 혼용하니 지견 알고 보는 것이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말이지 지견이 혼용이라 어둡고 용렬하니 갈감 찬원하여 어찌 감히 참남이 외람되게 말을 함부로 해서 휘구 성돌이요 많은 성인의 도에 허물을 취하리요 많은 감히 그렇게 할수 없다 말이야 능엄경 그 서문을 쓴다는 것은 감히 참 못할 일이다 말이죠. 성도라서 부처님의 도를 성도라고 하죠. 부처님의 거룩한 도에 때가 묻게는 할 수가 없다 말이죠. 그렇지만은 사가 자꾸 나에게 부탁하기를 차질색자 사는 복등사가 서문을 자꾸 지어달라고 부탁하기를 말지 아니하거늘 사색지 색이랑 자꾸 졸라대는 거죠. 자꾸 서문 좀 지어달라고 졸라대기를 그치지 아니하거라. 그칠 이자 이에 면강하여 억지로 힘을 써가지고 구사하여 면강 구사 소위설 하노라 말할 바할바 말을 면강 억지로 면강하고 구사를 한번 해본다. 이제 이제 서문의 본론입니다. 이제. 이분도 서문을 잘 지었어요. 진감선사 서문처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문의 본론이 나옵니다. 이제 아까는 서론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서문 그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서문을 쓰는 거요.